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TC 일렉트로닉의 인피니티 샘플 서스테이너는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디토 루퍼가 비디오 시퀀스를 반복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와 같다면 인피니트는 사운드를 위한 폴라로이드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나 놀라운 사운드 스케이프와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TC 일렉트로닉에서 새로 출시된 인피니트 샘플 서스테이너를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시그널을 샘플링하고 지속하여 연주할 앰비언트 패드를 생성하며 선택적인 레이어링을 통해 여러 레이어의 지속음과 코드를 쌓아 놀라운 하모니를 생성할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특히 인피니트 모드는 점차적으로 함께 변형되는 무한한 수의 레이어를 추가 및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로 이 인피니트 모드에서 은총 씨랑 저랑 같이 합작을 해서 그렇죠.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장된 창의성을 위해 서스테인 신호에 외부 효과를 추가하는 FX 루프를 내장하고 있고요. 아티스트 톤 프린트를 사용하여 보다 완성도 높고 환상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인피니트는 단일 음표를 쌓아 올려 장대한 화음과 하모니를 만들어내거나 화음을 쌓아 매혹적이거나 놀랍도록 기이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미 해외의 이 앰비언트 사운드나 아니면 포스트락 뮤지션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방식의 이펙터이고요. 단음을 치거나 그렇죠. 코드를 쳐서 그 잔향을 계속해서 이제 남겨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 같은 경우는 정해진 마디 내에 연주를 하고 그 위에 또 레이어를 쌓아서 올리고 하는 방식이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순한 효과음 같은 거를 단음으로 쳐가지고 예를 들어 도를 쳤다. 그 다음에 미를 치고 소를 쳐서 C코드를 만들어서 그렇죠. 화음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종류의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네. 저랑 은총 씨가 원래는 이게 해보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밟아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기타를 치면서 밟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리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둘이 합을 맞춰야 되는 네네네. 상황이어서 네.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뭐 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여기 설명처럼 한 음식 쌓아서 그쵸. 만들어보는 것과 그리고 어떤 코드적인 무드를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가 뭐 연주를 좀 올려본다든가 뭐 이런 식 두 가지 정도로만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은총 씨와 제가 이제 만드는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아 이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이펙터다 라는 분들이 분명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들은 아니 저거를 어떻게 어디다 써야 되지 하는 연주자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 거야 저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처럼 이거는 내 거야 라는 연주자도 분명 나타날 것이다. DK 서스테인 이펙트 레이어의 페이드 아웃 뷰를 제어합니다. 레벨 이펙트 출력 볼륨을 제어합니다. 페이드 인 서스테인 이펙트 레이어의 페이드 인 뷰를 제어합니다. FX 타입 서스테인 레이어 또는 톤 프린트 슬롯의 수를 선택합니다. 드라이 버브 내장 리버브 엔진을 활성화합니다. 버브 LED 리버브가 활성화되면 LED가 점등이 됩니다. 레칭 모멘터리 스위치 레칭 또는 모멘터리 풀 스위치 제어를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레칭 모드로 할 거고요. 인피니티 모드를 해서 은총 씨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단음 먼저 한번 네. 쌓아보는 방식으로. 오늘은 뭐 클린톤 따로 들어볼 네.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저희는 그러면 요 사운드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가 공간기와 함께 네.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또 하나 올려볼게요. 1, 2, 3, 4. 또 하나 올려볼게요. 그렇죠? 자, 마지막 하나 올려볼게요. 요 상태에서 조절을 하고 네, 연주를 해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게 좀 중요한데 그쵸. 이제 스텝에 맞춰서 한번 네. 해볼게요. 뭐 그렇습니다. 야 이게 그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제가 실제로 페달 위에 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이렇게 굳이 막 세게 친 거나 이러지 않고 그쵸.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해도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냥 요 정도만 쳐도 이게 제가 앞서서 폴라로이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연주를 하고 나서 하는 치는 동시에 밟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부분을 순간적으로 떼고 싶은 부분에서 이제 래칭 스위치 밟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이 샘플 서스테이너가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은총 씨처럼 이렇게 코드에 맞는 음을 섞어주고 또 코드를 긋고 또 한번 다시 래칭 스위치를 밟아서 또 변환을 시켜서 갈 수도 있고요. 인피니티 모드처럼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쌓아 올려서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실제로 이 해외 영상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방식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마테우스 아사토 같은 경우 이제 막 기타 칠 때 보면 뒤에 막 멋진 패드가 솔로한테 계속 깔려요. 분명히 프리 연주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떠한 특정 내가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 비슷한 기기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연주에서 내고자 하는 그 코드웍을 어느 정도 이 패드적으로 싹 깔아주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디다가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크게는 뭐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연 중에서 기타 혼자 퍼포밍을 해야 맞아요, 될 때가 맞아요. 있죠. 그러면 그럴 때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펙트 꾹 밟고 네. 있다가 그냥, 그럼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맞아요. 이 TC 일렉트로닉의 이 굉장히 멋진 이 느낌으로 이제 변환이 돼서 이제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결하다가 중간에 제가 그냥 바로 어느 타이밍에 밟아주면은 제가 그 위치했던 그 손의 노트에 맞게끔 맞아요. 또 다시 패드가 깔리면서 저는 또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고. 그래서 뭔가 스탑 됐다가 갔다 스탑 됐다 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연습만 돼 있다면 그런 퍼포밍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드와 이제 공연을 같이 했을 때뭐 패드 같은 악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죠. 맞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서 뒤에 뭔가 대단하게 티가 나진 않지만 뭔가 계속 쌓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어떤 퍼포머적으로서 이제 보일 수 있는 어떤 이 기능들, 그리고 이 소리가 띵했다고 해서 띵으로 받지 않잖아요. 뭔가 그쵸. 굉장히 뭔가 아련하게 그쵸, 맞습니다, 받아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양질의 공간계들과 같이 물려서 사용을 했을 아, 때 예술이죠. 그이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입이 되기 이전에 이 병행 수입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연주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맞습니다. 둘이 오늘 약간 이렇게 헤매면서 맞는 사운드를 보면서 아쉽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TC 일렉트로닉에서 제공하는 샘플 사운드들 들어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그렇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다. 네. 네, 연습이 좀 그리고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저희처럼 지금 서로 합을 맞춰서 될 그쵸.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네. 연주자가 직접 연주를 하면서 발로 밟아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총 씨 먼저 인피니트 샘플 서스테이너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사운드를 잡았다 이렇게 드릴게요. 요즘 뮤지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확실히 요즘은 그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가요도 마찬가지고 뭐뭐 뭐 해외적인 트렌드를 봐도 이제 더 이상 귀 아픈 음악이 좀 맞습니다. 예전처럼 잘안 들려요. 빡빡한 음악들이 이번에 뭐 빅뱅 앨범도 나왔지만 그 굉장히 소프트한 일렉 기타의 아르페지오 톤에다가 비트도 뭐 사운드도 몇개안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듣기 좋고 뭐 이런 서정적인 사운드부터 해서 이제 외국 록 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확실히 리프 막 강력한 앰프 사운드 이런 것보다는 이제 분위기 무드를 만들어가는 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뮤지션들 많이 보입니다. 그런 트렌드에서 정말 잘 맞는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 시장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볼 이펙터도 굉장히 유니크한 종류의 이펙터인데, 예전에는 딱히 어느 정도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뭐 드라이브, 뭐 딜레이, 뭐 코러스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들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내주는 진정한 이펙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친구가 또잘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TC 일렉트로닉 특유의 고해상도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저처럼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들한테는 이런 이펙트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목말라 있었는데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 인피니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